내가 잔머리고 잔머리가 바로 나지 크크. 이걸 만약 IQ화 한다면 난 200 넘을 듯.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확실히 잔머리는 너보다 낫지. 내 다음 인기순위 꼴찌. 내 다음 인기순위 집착해서 현타 온 사람. 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행으로 옮기는 편은 아니어서. 크크, 실행에 옮기는 건 내가 최고지. 무슨 소리야? 내가 최고지? 아,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.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일을 더 편하게 할까 쪽으로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편임. 난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은근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. 크크. 근데 그런 허술한 게 은근 잘 먹힐 때도 많다. 크크크. 아, 그건 인정. 난 필요한 때만 쓰는 것 같은데. 뭐 잔머리 굴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. 잔머리 굴릴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왜 해야 하나 싶음. 언나도 크크. 잔머리 굴려 편법 쓸 바엔 정직한 게 더 마음이 편함. 그래도 잔머리 굴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잖아? 다르게 말하면 센스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.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닐까? 잔머리는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야.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. 인정! 사람이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지. 잔머리 굴리는 애들 치고 제대로 된 애들 별로 없어. 난 확실히 잔머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. 나도 크크. 생각하려고 해도 잘 생각 안 나는 편이긴 해.